하루 5만 제곱미터의 생활하수를 처리해 기흥저수지로 내보내는 기흥 레스피아. 2013년부터 50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완료돼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저수지 부역량화와 녹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인 인 성분을 침전, 여과, 부상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기흥 레스피아에 설치된 시설은 총인을 법정 허용치인 2ppm보다 강화된 0.2ppm 이하로 처리하도록 설계됐고, 지난 3개월간 시운전한 결과 총인이 0.06ppm 이하로 처리되고 BOD와 COD 등의 기타 방류 수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총인 처리시설 가동 후 안정적인 하수 처리가 가능해져 기흥저수지 수질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